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디자인과 높은 사운드 퀄리티,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JHS의 3시리즈.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JHS의 3시리즈 리버브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HS 3시리즈 리버브 페달은 기타 사운드의 완벽한 공간감을 제공해주는 다재다능한 페달입니다. 작은 룸 리버브부터 넓은 범위의 앰비언트 사운드까지 다양한 사운드 메이킹이 가능하며 EQ를 이용해서 리버브 질감을 좀 더 어둡거나 밝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프리 딜레이 토글을 이용해 리버브 이펙팅 전 숏 딜레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보다 다양한 리버브 사운드 생성이 가능합니다. 제가 방금 저희가 연결을 하고 사운드를 간단히 들어보고 돌아왔는데 이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약간 뭐랄까 룸 리버브에서 약간 조금 더 큰 룸 리버브 아니면 약간 작은 홀 리버브 정도까지만 소화하는 페달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노브를 돌리면서 들어봤더니 실제로 앰비언트 사운드가 엄청나게 멋지게 연출이 돼서 놀랐습니다. 네. 이 3시리즈 과연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라는 네. 생각을 잠깐 가져보기도 했는데 일단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브, 리버브의 양을 제어합니다. EQ, 리버브 전체 톤을 제어하고요. DK, 리버브 트레일의 길이를 제어합니다. 프리딜레이 토글이 달려있고요. 스위치를 올릴 경우 리버브가 시작되는 시간과 원래 신호 사이에 짧은 지연을 생성을 한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12시부터 가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12시.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일단은 버브 그렇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DK 노브를 높여볼게요. 굉장히 깊고 그렇죠? 위로도 넓네요. 오버드라이브 한번 켜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위로도 넓긴 한데 위로 넓은 것보다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공간이 넓은 것 같고요. 제가 위로는 좀 더 나올 줄 알았는데 위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이렇게 앰비언트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깊게 엄청 깊게 네네네네네.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듯한 그렇죠. 그게 약간 천장이 낮은 동굴 같은 느낌. 네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더 뭐 깊게 한번 잡아봤을 때 어떨지도. 네. 그러면 DK랑 사이즈를 리버브를 다 끝까지 네. 한번 올려볼게요. 아, 아까보다 높긴 한데 근데 그래도 진짜 많이 넓진 않아요. 네, 많이 높진 않아요. 네. 확실히 요 페달 같은 경우는 깊은 동굴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겠어요. 굉장히 눈앞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큰 동굴이 앞으로 쫙 뻗어 있어서 저 앞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소리가 계속 퍼져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굴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동굴 중에서도 이게 좀 그렇게 높지 않는 맞습니다. 드라이브 페달 한번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처럼 이 홀리버브, 그러니까 룸리버브에서 홀리버브 중간 정도로 끝날 것이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사운드를 듣고 굉장한 이 앰비언트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고요. 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토글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프리딜레이까지 넣었을 때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다시 12시로 돌아가고요. 이렇게. 네. 자, 이 상태에서 아까처럼 또 저희가 DK랑 버브 노브를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얘는 그냥 깊은 쪽이네요. 확실히 그죠?
그렇습니다. 이 뭐랄까 이 연말에 잘 어울리는 그런 사운드를 연출을 해주고 있다. 3시리즈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이제 3시리즈 코러스를 마지막으로 네. 이 3시리즈가 마무리가 되는데 어쨌든 저쨌든 이 뭐랄까 지금 이 이펙터 시장에 큰 울림을 전하는 시리즈임은 분명하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은총 씨 먼저 이 3시리즈 리버브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요즘 제가 댓글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댓글인데요. 그걸 인용하겠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져요. 웅장해지죠. 네, 웅장해집니다. 그 여러분들 그 이 3시리즈가 이번 제품군들이 이제 말하고 있는 의미는 좀 저는 제가 괜히 의미 부여하는 걸 수도 있지만 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크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 힘든 지금 시대이고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또 이 위기를 또 기회를 보려는 JHS의 이 움직임과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공간과 이제 드라이버 페달이라든가 모듈 계열 같은 경우는 가격과 상관없이 자기 취향을 이제 그냥 애만 맞으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꼭 고가의 페달이 아니더라도 저가의 페달로도 내가 만족을 하고 그게 내 톤이라면 이제 쓸 수 있는데 그 공간계 페달은 좀 아무래도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 실제로 좀 고가의 페달이어야만 그쵸? 좀 뭔가 약간 가슴이 웅장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 기준을 또 보여줬던 것 같고요.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까지 홀리하다. 이 뭐랄까 이 가격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매번 3시리즈를 다루면서 가격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합리적이고요. 네.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가격은 두 번째인 것 같고 일단 사운드가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이 리버브 페달 이거는 진짜로 모든 3시리즈가 그랬지만 초심자뿐만 아니라 프로 연주자들한테도 굉장히 합격점을 받을 만한 네. 완벽한 사운드를 갖추고 있는데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이 리버브가 그 예전에 보스의 이제 10년 전 보스의 리버브 가격조차 지금 이 3시리즈의 가격보다도 비싸요. 근데 이 사운드를 들어보면서 사운드는 굉장히 더 압도적으로 좋아졌고 가격은 좀 더 합리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리버브, 좋은 가격에 좋은 리버브를 원하셨던 연주자들한테 최고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5, 10점! 네, 연총 씨한테 만점을 또 받아갑니다. 이 연말에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베스트 5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뭐 물론 정말 압도적인 리버브 페달들이 많이 나와 있었지만 연말에 한 번 더 베스트 기어에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네요. 공간계는 확실히 좀 아무래도 가격이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이제 굉장히 큰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페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리버브 페달 좋은 페달 찾고 계셨던 분들 이번 편 시청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거 사시면 됩니다. 안전수칙 네. 지키셔서 네. 매장 방문하셔가지고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시면 집에 갈 때 어느샌가 내 손에 들려있는 3시리즈를 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3시리즈 코러스를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